개인적인 뭐 차이겠죠?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뭐 그런 건 이제 습관에 네. 몸에 배 있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고요. 한점 리드입니다. 아산은 비은행 40대 39. 단타 석점 던집니다. 들어가면 역전! 역전 석점! 라메리스 단타스! 단타스가 석점을 지금 두 개 넣었는데 상당히 중요할 때 잘 넣어주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의 디펜스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외곽까지 쏴주니까요. 네, 골밑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. 아, 뒤에서 툭친 공이 그대로 윌리엄스의 가슴에 안겼어요. 42대 42, 다시 동점. 칸타스 탑에서 연속 두 개 성공! 칸타스! 자, 보세요. 석점 세 개째! 자,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쏘기 때문에 네. 외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박지훈 선수의 찬스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자, 전반전 석점 개수 4개 대 4개. 지금 6개와 4개. KB스타즈가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. 45대 42. 이명희. 자, 이번 공격은 2점일까요? 석점일까요? 파고드는 박혜진. 떨어지면서 페이드어웨이. 성공입니다. 박혜진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옵니다. 팔이 약간 단단한 가벼운 어필을 하고 들어가는 박혜진 선수였고요. 한 점 차. 한 점 리드. 왼쪽으로 빼줍니다. 심성영. 판타스. 자, 모리커리. 김보미의 찬스네요. 던집니다. 리바운드 단타스 모니커리 돌파할 때 반칙을 얻었습니다. 김정우 선수의 파울. 자, 지금은 어쩔 수 없죠. 네.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. 자, 단타스의 왼쪽 석점 두 개. KB스타즈의 분위기가 잔뜩 끌어올랐습니다. 모니커리 석점 시도 성공입니다. 빨려 들어갑니다. 데이비스타즈 3쿼터 3개 연속 석점이 들어갑니다. 자, 그것도 외국인 선수들의 석점슛. 네. 7개째, 팀 석점 7개째가 터진 KB스타즈입니다. 상당히 커요, 점수가요. 넉점차 48대 44 리드. 박혜진 가까이 갑니다. 어처나 오른손 독슛 튀어나옵니다. 리바운드. 자, 이 공을 마지막에 주었어요. 윌리엄스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. 인사이드 연결 발 빼면서 리버스 짧았어요. 천혜기 시도.